제가 본 연주회는요 매달 네 번째 토요일 날 이 장소에서 3시 30분에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건 5시 30분에 끝나고요. 보통 끝나고 이렇게 코로나 없었을 때는 되도록이면 저녁을 같이 옆에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녁도 저희가 맛있는 걸로 대접하려고 노력하니까 많이 옆에 연주자분들 뿐만 아니라 오늘 관람 오신 분들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저희는 네 번째 토요일 날 하는 특별음악, 아 저기 정기음악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한 여섯 번의 특별음악회를 했어요. 그게 특별음악회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한국 가곡만 연주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아리아나 아니면 그런 거를 하는 음악회 중에 하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여기서 다섯 분이 만드는 독창회가 있어요. 다섯 분이 한 분에 네 곡씩 스무 곡에다가 가운데 찬조 출연하신 분 한 분씩 해서 스물세 곡을 하는데 다섯 분이 무대를 하나 꾸미니까 참 이렇게 좋았고요. 특히 지난번 10월 7일 음악회에는 우리 여기 한가연의 제일 연세 많으신 조규성 선생님부터 조금 전에 나가신 이병철 선생님, 또 김성광 선생님, 우리 심상국 선생님, 또 이규택 원장님 다섯 분을 본인들의 독창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저희 한가연에서 그분들의 독창회를 만들어드렸어요. 사은음악회처럼. 그래서 저희 그날 느끼는 거는 특히 맨 처음에는 연세 드신 분들만 모여서 연주를 하셔서 걱정들을 하셨는데 아마 여태까지 음악회 중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음악회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회가 있다면 이런저런 기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이 꾸미는 음악회의 제목은 My Best Recital입니다. 근데 물론 Best 앞에 더가 붙어야 되는 줄 알지만 빼놓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12월 초에 저희가 세계 가곡과 아리아의 향연이라는 게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말에 또 송년음악회가 또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결같이 한국 가곡 사랑으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2부 첫 곡은 소프라노 정혜경님의 그리운 금강산으로부터 시작해서 2부 마지막 곡은 테너 박영택님의 내 맘의 강물 그리고 소프라노 이명숙님과 함께하는 듀오 연주로 오페라 춘향전 중에서 그리워 그리워를 함께 감상하시면서 오늘 음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